아유, 짜증나, 씨. 욕했지, 아, 미쳐버리겠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일 만만한 시방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가봤습니다. 예, 동해안에는 아직도 태풍인 척하는 똥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데 빨리 잦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암튼 맨날 한강에서 배스 잡는다고 깝죽거리다가 오래간만에 바다를 나오니까 아주 기분이 뿅가리랍니다. 예,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고기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에요. 암튼 오늘은 아가미에 연연하지 않고 오래간만에 바다에 나왔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그레이노무 새끼야랑 군락들하고 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복대 두 대가 동시에 출격을 했는데요. 언놈이 먼저 피맛을 볼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에? 나만 기대되나? 암튼 언놈이든 빨리 한 마리 올려라. 심심해 죽겄다.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1m씩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물대가 그지 같은 시간에 출조하는 바람에 뭐 한 마리 잡을까 모르겠네. 아이, 지루해 죽겄다.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와라. 확실히 날이 많이 따뜻해지기는 했나봐요. 앞에 보이시죠? 우리 강구 새끼들. 번데기 같아, 번데기. 아이, 또 그물에 걸렸네. 아, 여기 그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쉽지만 우리 블락들하고 한 대로만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대로 하니까 고기도 안 나오는데 지랭이만 쑥쑥 없어지네요. 낚시한 지 두 시간 만에 채비 세 개를 꿀꺽해버렸습니다. 고기도 안 나오고 심심하니까 예, 여기 주변을 둘러보면서 뭐 돈 되는 거 있나 한번 주워보도록 할게요. 와, 소세지 찌다. 쓸만한가? 어, 25호네. 요것도 암튼 돈으로 살려면 한 3,000원 하죠? 예, 일단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 낚싯대 같은데? 당연히 못 쓰겠죠? 에이, 돈 될 만한 것 하나도 없고 우리 징그러운 강구 새끼들만 잔뜩 있어요. 아이씨, 아유, 꺼져! 아유, 힘들다. 그냥 올라갈게요. 어, 입질 같은데? 아닌가? 어, 입질 같은데? 아닌가?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제발, 제발! 아닌가? 아니, 내 입질 같은데? 어, 입질이죠, 입질. 살짝살짝 오고 있죠? 드디어 입질이 왔구나. 어, 떠들지 말아야지. 아이씨야! 불가사리면 어떻고 망댕이면 어떠냐? 비린내 나면 다 불고기지. 아이, 걸렸다. 안 된대, 나 씨, 내 불고기. 야 씨, 야 씨. 아야, 짜증나, 씨. 엮겠지, 아, 아, 미쳐버리겠네. 와, 여기 얼루 던져도 밑걸림이 없던 곳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 여기 부표가 많은 거 보면 아무래도 그물이 많아서 그런가? 아, 환장하건대. 도대체 몇 개를 꿀꺽하는 거야. 아이씨. 아이, 시끄러워, 꺼져. 야이씨. 꽝 치는 거 처음 보냐? 저리 안 가? 지금 채비 다섯 개 날려먹고 짜증이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낚시에 대한 의욕이 뚝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암튼 억울해서라도 손가락만한 거라도 아무거나 한 마리 꼭 잡아야 쓰겠어요. 어, 갈매기들이 낯설했나? 왜 다 옆으로 날죠?
자, 힐링을 하러 와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죠. 이 폭발할 것 같은 화를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쭉 눌러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 화가 나. 와, 여러분. 좀 전에 채비 하나 또 꿀꺽했습니다. 아무래도 요 앞에 밧줄이 있던가 그물이 있던가 채비 먹는 귀신이 있던가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처음 하나 꿀꺽했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포인트 옮겨갖고 다른 데서 할걸. 괜히 귀차니즘 때문에 고집 부리다가 채비를 여섯 개나 꿀꺽했습니다. 암튼 다음에 다른 데서 만나요. 안녕. 접자 접어. 대장알.